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명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진보해진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흐르지 않는 시간 속에 이미 완결된 형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째서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입니다. 양자물리학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조차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은 환상일 뿐이라고 했으며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아인슈타인의 시공의 식빵이며 마치 한 덩어리의 식빵처럼 이미 완결된 시간과 운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단면이 우리의 현재라는 것. 하지만 여러 물리학자들은 비슷한 듯 다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완결되어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즉,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완결되어 있다면 운명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코펜하겐 해석에선 파동함수의 붕괴, 즉 여러 가지의 가능성인 중첩의 상태에서 슈레딩거의 상고양이와 죽은고양이처럼 그 가능성들 중 단 하나만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다중우주를 최초로 주장했던 에버렛부터 평행우주의 개념을 널리 전파한 미치오 카쿠에 이르러선 파동함수, 즉 미래의 가능성은 어느 하나로 붕괴, 귀결되지 않고 무수한 또 다른 우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무한대의 경우의 수로 확장해가는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무한대의 경우의 수의 인생이 이미 완결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시공식빵과 다른 점이죠. 더구나 그런 나가 이미 완결된 시간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니. 이러한 개념은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고 있다는 그 선형적 관념에 이 견고한 현실이 위해선 좀처럼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상 우리의 몸을 포함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의 실체는 텅 비어 있음입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내부가 거의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 비어 있음에도 실체로 보이는 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반사한 빛을 보는 것일 뿐이고 비어 있음에도 서로를 만질 수 있는 건 실상 전자기적 반발력의 느낌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하게 비어 있습니다. 사람 몸의 그 빈 공간을 모두 없앤다면 겨우 먼지 하나의 크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역시 마찬가지. 이 우주에서 지구의 원래의 크기도 먼지만도 못할진데 다시 거기서 더 작아진 지구가 정말 이 우주에 존재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일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그 홀로그램 우주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실제는 우리 의식의 체험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확장될 여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 눈앞의 현실 역시 우리의 의식이 작동할 때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을 다시 신의 입장에서 확장해 봅니다. 평행 우주와 거기에서 살고 있는 무수한 경우의 수의 또 다른 나, 이미 완결된 시간 속에서 또 다른 나로 동시에 삶을 살고 있는 그 전생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결국 이 현실이 물질이라는 그 뿌리 깊은 관념이 아닌 모든 게 전기신호로 이루어진 홀로그램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VR 체험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결국 오직 우리의 의식만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현실이 우리의 관찰과 내보내는 주파수에 따라 그렇게 실시간으로 변하기 위한 장치로서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그리고 양자의 얽힘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틀 안에서 우리가 신의 의식의 일부로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전능한 신의 입장에선 모든 시간에 걸쳐 가능한 모든 인물로 그들의 모든 생애의 무수한 선택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의식의 작용이기에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많은 생을 살고 있는 건 모두 신의 일부로서의 나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나라는 제한되고 작은 관념을 해제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의식이라는 자각의 길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삶, 그 모두가 나입니다.